따스하고 풍요로운 햇살 속에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친구와 같이 잠시라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백합 보러 오셨어요? 네. 네. 백합이 저희 화장품 원료로 쓰인다고 해서 왔는데요. 백합이 없네요. 백합이 꽃은 5월 달에 다 채취를 해서 지금 꽃이 없는 상태고 모든 영양분이 뿌리로 가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는 백합 뿌리에서만 써요. 아, 그럼 저희도 그 뿌리를 같이 채취해 볼 수 있어요? 아, 좋죠. 지금 농촌에 일손 도끼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여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캐 주시면 너무 좋죠, 뭐. 태안 지역에는 황토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태안의 황토와 해풍이 백합재배역의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 보시면은 폐질환의 경계 효능이 있다라고 지금 동의보감에 나와 있고요. 활기찬 피부에 도움 주는 쪽으로 그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태안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바다, 갯벌, 그리고 안면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섬인 안면도는 태안을 모르는 사람도 웬만해선 다 아는 서해안의 명소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식물들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국제적인 수목원인 천리포 수목원. 지난 2000년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 수목학회로부터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SNS 인생샷으로 유명한 충남 태안의 파도리 해수욕장에 위치한 해식동굴. 특히 커다란 두 개의 해식동굴이 장관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널리 알려져 태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안면암. 바닷가 언덕에 위치한 안면암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풍경은 암자 앞 바다에 있습니다. 태안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서해안의 붉은 노을은 복잡했던 마음을 더없이 편안하게 해줍니다. 시면을 드러내지 않은 고결한 자태와 매혹적인 향기를 지닌 백합. 노을을 바라보며 백합의 매혹적인 향기를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고요한 휴식이 특별한 보통날로 다가오지 않을까요?